안녕하십니까. 어플을 통해서 고주파 음을 듣는 연습, 청각 나이를 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닉이라는 SONIC, 소닉이라는 어플인데요.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을 아래 위로 올리고 내리면 터치해서 밀어서 올리고 내리면 주파수가 바뀝니다. 지금 14,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긁어내리면 숫자가 내려가요. 14,300, 200. 그래서 밑에 플레이 버튼이 보입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계속 올려보면 이제 들리는 주파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보면은 13,300, 13,200, 13,000쯤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 내가 13,000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고주파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가 13,000이 나오면, 이거보다도 높은 주파수, 500에서 한1,000 정도 되는 거, 13,500에서 한 14,000 정도, 그러니까 들어도 전혀 안 들리는 이제 소리가 되겠죠. 이 정도로 소리를 올린 다음에 플레이를 해가지고, 10분 정도, 20분 정도 듣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 듣는 그 주파수의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더 예민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거를 엉뚱한 주파수를 들으면 안 되고 자기가 안 들리는 소리, 들리는 소리보다 안 들리는 소리 그 범위 내에서 막안 들리기 시작하는 그 범위에서 이제 듣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청각 나이가 먹으면은 고주파 음이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해요. 10대 애들은 18,000Hz, 20대에는 17,000, 16,000 이렇게 들리고, 30대가 13,000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고주파 음을 못 듣게 돼요. 근데 이 고주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리에서 고주파는 뇌를 자극하고요. 뇌를 자극하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충전 기능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도 고주파를 못 들으면 충전 기능도 약해지고 뇌를 활성화하는 기능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청각 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주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청각 나이로 척도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 음을 점점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못 듣는 주파수 대역보다 500에서 1000Hz 정도를 높여가지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매일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높은 주파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각 나이가 젊어지고, 청각 나이가 젊어지면 뇌가 더이 속청이나 목소리나 모든 소리를 들을 때 고주파음들이 많이 있는데 고주파음을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를 점점 듣게 됨으로써 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충전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잘 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오쌤이었습니다.